일진 다이아 종목입니다. 뭐 일진 다이아 뭐 투자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이름 자체로 다이아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광주가. 근데 이거 다 빠진 걸까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네, 일진 다이아요. 네. 일진 다이아. 예, 저 지금 부근이면은 손절가 짧게 한번 하고 대응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손절가 지금 차트적으로 또 상승 흐름에서 또 추세 부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 자체의 이름 일진 다이아 다이아몬드를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이 다이아라는 업체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과점 시장이거든요. 그 중에 상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일진 다이아가 속속에 있겠고요. 다이아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이런 변동성 이런 부분이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도 투자 포인트지만 가장 투자 포인트였던 부분은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라는 회사입니다. 수소 탱크 만드는 업체거든요. 이 수소 탱크 업체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 수소 탱크 만드는 업체 제조 업체인데요. 최근에 시설 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 신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힘을 들이고 있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업체는 그 전기차도 있지만 수소차 부분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 세계 두 군데. 공교롭게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회사인데요.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돼도 이런 부분. 현대차는 계속 수소차 전기 비중을 높이고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다이아 자회사의 일진 복합 소재를 통해서 결국은 일진 다이아는 이런 자회사의 성장성과 또 하나 수소 테마라는 강력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탄소 소재 일본의 무역 공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 상승 자체도 차트적으로도 지금 웬만한 지수와 같이 차트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일진 다이아는 아직까지는 망가지지 않은 차트거든요. 추세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 그리고 자회사의 강력한 성장과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다시 왔습니다. 시장이 좋았으면 지금 반등이 나왔을 텐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지금 다시 조정 구간에 있긴 하지만 지금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부근은 아무래도 33,000원 기존의 저항선 부근이었던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200원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